그 해지입니다. 우선 2030년 용인도시관리국의 수립 시에 반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역 예정입니다. 일단 간단하게 현황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일단 고충 민원에 대한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기계로 손영의 외 수십년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정말 법적으로 너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장애가 많았어요. 공사무소와 수지구청, 민원시 그리고 거기에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지금 이 단계까지 오기에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. 여러 국가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이게 되는 상당히 새로운 사항들이 많은 일이었음을 공부하고 힘든 가운데서 서로서로 양보하고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가 불안한 좋은 나라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얘기해서 발전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용인을 위해서 또 더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그 용인 죽전동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도시가스 공급도 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오늘 현장에 와서 한 8개월 동안의 조정 끝에 해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주민들과 용인시와 관계기관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이 조정을 확인하는 그런 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가졌는데요. 앞으로도 이런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국민들의 불편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언제든지 발로 뛰면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국민권익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.